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보다도 높습니다. 신용평가 등급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기채할 때 금리가 그만큼 싸진다는 얘기입니다.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뭐가 우리나라가 좋아서 금리를 싸게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? 받던 금리도 더 깎아줘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그만큼 견실하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아까 대통령님의 3.1절 기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3.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일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우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. 사전에 주한일본 대사에게 이번 3.1절 기념사 내용 중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해줬습니다. 주한일본 대사가 긍정 한일 관계에서 긍정적 진전으로 본다. 정말 고맙다.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. 더 하세요. 더 말씀하세요. 예.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더 말씀하세요. 오늘 위원장님. 아이고 참. 장여사 위원장님 미리 오실랍니까? 네.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. 아니요. 우리한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? 답변이 부족해서 더 하시라고.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. 아이고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. 아니 답변을 위원장님이 네. 이유도 아시지 않았어요.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. 계속 하시라고 그러세요. 끝장 토론합시다. 네, 뭐 의사진이 발언이 있습니까?